안 돼! 어딜까? 너 못 가. 아무것도 만지지 말고 궁금해하지도 않았으면 나갈 수 있었겠지. 고의였든 실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.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, 알려줄까? 내가 널 사랑하게 되는 거. 내가 널 사랑하게 되는 거. 내가 너를 사랑하게 되면 이 성에서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? 지금부터 내가 널 사랑하게 만들어봐. 평생 이 성에 갇혀 살고 싶지 않다면. 오늘도 이렇게 가득 따라 마시네. 맛있어? 사실 나도 와인 중에서 이거 제일 좋아하거든.
무슨 고민 있어? 거짓말. 너 고민할 때 네가 어떤 표정 짓는지 아직 모르는구나. 혼자 고민하지 말고 말해. 무슨 생각하고 있었어? 어? 돌아가고 싶구나. 그러면 오늘 확인해보면 되겠네. 다 먹었으면 그만 일어날까? 한번 열어봐. 그러면 알 수 있겠지. 내가 널 사랑하게 돼서 이제 우리가 헤어질 수 있는지 아닌지. 그런 마음이었으면 방금 저 문이 열리지 않았을까? 그러니까 무슨 일은 없었는데. 자, 이거.
다행이야. 그렇지 않아도 요즘 많이 답답해하는 것 같아서 들고 왔어. 매번 안에서 창문으로만 정원을 보는 게 아쉬워 보였기도 했고, 원래 내 정원에 장미는 잘 자라지 않는데 네가 오니까 피었더라. 참 신기했어. 잠깐만. 이제 정원에 직접 나갈 수 있겠다. 장미가 아주 예쁘게 피었어. 그 모습은 꼭 보고 떠나. 아니, 드디어 네가 날 사랑하게 된 거지. 보석에 네 피가 닿았을 때 이 성이 내린 저주는 사실 내가 아닌 네가 날 사랑하는 거였거든. 생각지도 못했는데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한다니 꽤 기분이 좋은걸. 이제 가도 돼. 이제 가도 돼. 여기서 나가면 그 전보다는 행복할 거야. 난 어차피 곧 사라질 거야.
너 뭐 하는 거야? 너 이러면 다시는 네 삶으로 돌아가지 못한다고. 그래도 괜찮아? 아니, 이제 정말 너 못 가. 내가 이미 너를 사랑하게 되었거든.